전남 해남에서 요맘때 가장 맛있는 배추를 공수를 해와서 예. 이것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가격에 맞춰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무도 제주무가 지금 맛있을 이야, 때고. 속이 꽉 차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옆으로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소금도 중요하잖아요. 신한 천일염 사용했죠. 여기에 고춧가루 꼭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충북 괴산의 청결고추 많이 떠오르실 텐데 역시나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마늘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의성. 경북 의성의 마늘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생강하면 전북 예. 완주. 어머 진짜 좋은 재료만 썼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찹쌀풀이도 중요한데요. 찹쌀풀도 농협에서 요거 직접 하나하나 쓴대요. 그래서 네. 진짜 정성 가득 담아서 드릴 거고 뭐 MSG 들어가지 않았나 하시는데 농협 국민김치는 MSG 없는 정말 화학조미료 첨가물 없는 김치로 유명한데 지금 보세요. 느타리, 표고, 새송이 요 세 가지 버섯 추출물로 예. 깊은 맛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매실, 새우젓, 멸치젓, 부추마저도 하나하나 네. 보세요. 원산지를 공개할 만큼 자신 있는 원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드셨을 때 요 네. 감칠맛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손이 가는 김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담갔을 때도 맛있지만 네. 익을수록 정말 깊은 맛, 시원한 맛, 엄마 김치처럼 깊은 맛이 나는데 네. 절임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온에서 예. 장시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절이는 노하우가 다르고요. 그래서 씹었을 때 그 아삭아삭함이 다른 거고요. 그쵸? 짜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 김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 이걸 받아보시게 되면 이게 담근 지 한참 된 이런 배추 김치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예. 바로 갓 담가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50kg. 무려 10kg이니까. 혼자 드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 집 앞으로 여러분 바로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예.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이것도 안심하게 또 받아볼 수 있도록 네. 이중으로 지금 보시는 좋아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라서 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배송 상태 그대로 저희가 지금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데 예. 요거 하나 보세요. 이야, 배추가 어쩜 이렇게 실하면서도 김치가 예. 와. 어쩜 빛깔 자체가 그냥 예. 눈으로 그냥 맛있다는 게 읽혀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만큼 요런 배추 보내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예. 정말 양념도요 얼마나 잘 됐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얼마나 들어있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요거 한쪽 나왔고요. 자, 아래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두 쪽 우선 조금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예, 세 쪽 갔어요. 네 쪽. 네. 와. 그리고 다섯 쪽 꼭꼭 누르셔야 돼요. 양이 예, 예. 많으니까. 여섯 쪽 알겠습니다. 네. 와, 어쩜 이렇게 푸짐한지. 그리고 예. 일곱 쪽. 네. 여기 여덟 쪽. 와. 야, 이렇게 큰 걸로 예. 무려 아홉 쪽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 늘 예. 말씀드리지만 국민김치는 예. 절대 국물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예. 이게 진짜 버섯 추출물 그리고 진짜 국내산의 재료들로 깊은 맛을 하나하나 냈기 때문에 맛 자체가 예. 빛깔 자체가 눈으로도 참 맛있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이걸 제가 직접 하나 잘라서 좀 보여드릴게요. 김장하고 났을 때 김치가 네. 김치를 했을 때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소리. 예. 와, 소리. 그러니까요. 이런 게 지금 그리우실 때란 말이에요. 그만큼 배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와, 절임을 네.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 소리부터가 보세요. 다른 거예요. 지금 김치 양념이 예.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또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정도로 들어가 있고 요거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예. 어렸을 때 엄마가 요맘때 김치 담그시면 예. 아우 그 옆에서 그냥 한 입 그 진짜 예. 엄마 아 하면서 어떤 고기 기억나잖아요. 제가 먼저 좀 맛을 봐도 예, 예, 될까요? 드셔보세요. 요 맛에 정말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김치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그럴 때에도 김치를 먹었던 그 시기가 바로 요랬을 때.